구미의 황상동 고분군으로 가고 있습니다. 삼국시대 대형 고분군으로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나가기 전 4세기에서 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. 많은 토기 등이 출토됐는데 와 굉장히 많습니다. 한번 직접 가볼까요? 날씨가 완전 이제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된 것 같아요. 되게 덥네요. 아, 저 멀리 금오산도 보입니다. 황상동 고분군이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탐방로 저 위쪽 뒤로 이어진 것 같아요. 큰 다위도 있고. 와, 황상동 고분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. 잔디가 올라오지 않고. 그래서 와, 탐방로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. 꽤 큽니다. 와, 한 30여기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많네요. 신라 시기에 축조됐다고 하는데 왕족은 아니겠고 귀족의 무덤 같습니다.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바퀴를 도는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탐방로를 따라 다시 황상동 고분군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. 바람이 솔솔 불어오네요. 구미가 아무래도 공업단지다 보니까 좀 잘 못 맡아보던 화학약품 냄새, 화학섬유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시던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길이 없어졌네요.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뒤쪽으로 왔네요. 저기 보이는 곳이 천생산입니다. 10여 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되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. 네, 나중에 한번 다시 가봐야겠네요. 아래쪽에는 이렇게 넓은 그런 초원이 펼쳐져 있네요. 이렇게 동그란 바위가 있고요. 이쪽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. 탐방로를 따라 조용히 걷고 있는데요. 되게 평화롭고 한적한 마을입니다. 운동 삼아 이렇게 걷기 좋고요. 이렇게 황상동 고분군 그러면 탐방을 마치고 돌아갑니다. 네. 솔직히 뭐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실망하실 것 같아요. 네. 볼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녀본 이 찍은 이 영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마을을 내려가겠습니다.